네, 안녕하십니까. 서양화 작가 송원혜입니다. 많은 작가님들과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그리고 또 많은 관람객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저희 동양적인 사군자가 의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되게 좋아서 동양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재를 제가 서양화 작가인데 서양화로 한번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서양화로 한번 표현해보면 어떨까 해서 매랑국적을 그러니까 소재로 그러니까 가져오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런 소재 같은 거는 제가 왕겨를 주로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왕겨나 아니면 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버려지는 그런 소재들 중에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나는 요즘에 그러니까 기존에 다 이미 그러니까 서양화에서 많은 재료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조금 버려지는 그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조금 따뜻한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서 왕겨나 이런 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군자의 의미를 그러니까 제 그림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라든지 서양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게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제 작업을 통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군자의 정신, 우리 동양적인 정신을 되게 알리고 싶고 저희 그림을 통해서 같이 함께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들을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 될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한국적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니까 기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따뜻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